근데 그쯤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이거의 수입 모델 그러니까 피카소 전이야 피카소 시리즈로 저 같은 느낌. 아 이렇게 오 얘 터치하면 없어져. 예. 신기해. 근데 난 저 본 적 있는 것 같아. 사자 그림? 않을까 해서 양재 쪽으로 찾아볼까? 야, 찍고 있어. 안녕. 아 이거 브이로그인가요? 아 우리 뮤지컬 보는 거 이후로 되게 오랜만이다. 그러니까. 진짜 그런 귀엽다. 그니까 와 이거 무슨 우리가 무슨 뭐라 해야 되지 미리 주문시켜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. 와 나 근데 진짜 맛있어. 나 쌀국수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. 진짜 너희가 나의 목까지 잘 찍어줄 것이라고 믿어. 반짝반짝거려. 너희의 손을 그러니까. 찍는 게 좋아. 아, 이 사람이랑 어색하니까 말을 하고 싶다. 대화를 하고 싶다? 절대 하지 않아. 머릿속으로만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절대 말 안 해. 이게 이 형이 셀수록 처음 만나서 본인이 낯가리고 본인이 어색하게 하긴 하는데 그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던지는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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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이 맞아, 있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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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맞아, 맞아. 센 굉장히 형들. 외향적인 친구들. 맞아 맞아 나 뭐 하는지 알아?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멍 한 불만한 게 멍 때리면 불만한 게 있잖아. 그걸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. 그래서 나도 근데 유림이랑 집에 있어. 나 너 무슨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사람이랑 더 빨리 친해질까? 대화를 이어갈까? 질문을 생각해 계속. 맞아 맞아 질문해. 어 맞아 맞아 맞아. 질문 생 이런 뭐 질문.
원하는 대로? 이거 사실 동영상입니다. 아, 진짜요? 네. 모두 우리 한혜에게 박수를 주세요. 이게 뭐? 괜찮아? 어. 아 좋아. 사연이 마음에 들었대. 하미야. 내가 마이 이따 보내줄게. 땀을 빼먹으세요. 한국인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. 나만 그런 거 말이지. 스트레스 푼다. 이런 사람들 많지, 매운 걸로.